아이들이 좋아해 자주 사주던 햄버거가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되는 것은 물론 30여 개 이상의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총 8개의 햄버거를 3개월 동안 상온에 방치해둔 모습입니다. 끔찍하죠? 3개월이 지난 다른 햄버거들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고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패 실험에서 가장 변화가 없었던 햄버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멀쩡해 보이는데요. 겉보기는 아주 멀쩡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놀 카메라를 한번 볼까요? 빵도 거의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곰팡이가 쓸어 있군요. 그래도 딴 거에 비해서는 멀쩡합니다. 냄새도 그렇게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좀 그렇지만 제가 빵을 조금 떼어서 먹어볼까요? 빵은 굉장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먹을만한데요.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뱉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분,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기에 이렇게 3개월 동안 전혀 부패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저렇게 다 썩었는데 말이죠. 패스트푸드의 성분 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더불어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첨가물의 성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우습게 보여서일까요?